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들리맵 황주명 대표입니다. 사실 매주 금요일자 시장 자체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또 새로운 시장을 알린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정말 중요한 하루입니다. 왜냐하면 복귀를 했을 때 우리 복습의 가장 큰 효과는 언제죠? 바로 지금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 정말 중시역이고 이 분위기에서 다음 주를 준비한다면 분명 성공하실 겁니다. 지금 생방송으로 보시는 분들 모두 다 응원합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11시 여러분들과 대가를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언제나 든든한 수익을 응원 드립니다. 그러면 과연 이 제 방송을 보면서 여러분들 정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리뷰는 또 없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좀 색다르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방송했던 종목들 그대로 똑같이 하나도 안 빼놓고 준비해서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 한번 볼 건데요. 그러니까 저번 강의가 알투자법이었으면 이번 알투자법 2 성과 검증이라는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자, R은 로열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왕족하게 되면 그 가장 큰 게 뭐냐면 신사도. 즉, 어떤 권리와 의무가 함께 있는 굉장히 좀 클래스 있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오늘 제가 로열 매매법엔 크게 이제 다섯 가지 로열 종목에 대해서는 이렇다라는 얘기를 드리면 영업이익이 100억 이상이라는 얘기를 항상 드리죠. 1년에 영업이익이 100억 이상인 건 회사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가장 큰 수치적인 값입니다. 그리고 분기 30억은요. 30억 곱하기 4를 하면 120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20%에서 분기 30억 이상을 잡은 거니까 100억 이상에서 파생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부채 비율 100% 이하. 자, 부채 비율 100% 이하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장이 리스크하거나 유동성이 부족할 때는 부채가 높은 종목들이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종목들은 제가 제외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고요. 그 다음 유보율 500% 이상. 유보율이라는 것은 곳간에 담아놓은 돈입니다. 회사가 위험할 때, 리스크할 때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시가총액 2천억 원 이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회사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면 한번 보자. 그 왜 2천억이냐? 2천억이 1조가 되면 5배가 되고요. 2천억이 2조가 되면 10배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총이 너무 높은 종목 중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보다는 시총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시총이 좀 낮은 종목 중에 관련돼서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 또 타이밍적인 부분들과 요소 좀 잘 체크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봉 박스권 지지대를 확인하고 목표값을 설정하게 되는데 50%와 100%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접근을 한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스트레스의 값어치를 두시자라고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죠? 스트레스의 값은 얼마다? 최소 50% 이상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신용비율이 높거나 신용비율이 높다는 것은 언제든지 갚아야 될 돈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공매도 고관여 종목은 공매도라는 것은 뭐예요? 매도를 때려야 되는 고관여 종목은 제외하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노열 종목들을 제가 어떻게 하자? 주식은 타이밍이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때 강의를 드렸던 방법 중에는 이 주봉 박스권 지지대 확인은 뭐예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가능성 높은 자리, 이 가능성 높은 이 매물대 자리에서 접근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좋은 결과값을 얻을 때는 가능성 높은 자리, 포착 가능한 자리, 그런 자리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주식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 떨어지는 순간에서 우리가 어느 타점 눌리는 공략을 공략하느냐 성공 투자의 지름길, 성공 투자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 검증을 해보니 똑같은 그 알투자법에 있는 종목을 제가 8개를 드렸습니다. 그죠?
그 대형 미디어란 종목은 이제 웹툰으로 좀 드렸었는데, 자, 참고가가 12,950인데 14.29%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도 한 13.13%. 이거 이제 건설 관련된 종목이고요. 삼화전기, 2차전지, 콘덴서 관련된 종목인데 한 7.52%. 그다음에 차량 경량화 관련된 종목인 H전대 EP가 6.82%. 그다음에 이제 그 사이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IT 기업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하는 어떠한 그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인데 11.29%, 코프라 5.26%, DY 7.02%, 뭐 JT 5.87% 정도. 제일 높았던 섹터의 어떠한 상승률은 한 14.29% 정도 되고요. 좀 낮았던 섹터의 종목들은 코프라가 5.26%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더라. 예, 지금 요 제가 그 주봉에서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봉 고가에서 내려와서 그냥 공략을 했을 경우 단 앞에 전제 조건이었던 로얄 종목이라는 전제 조건이 깔리게 되고 거기서 이제 반등 매매세나 반발 매매세를 기대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결과값이 갔느냐? 자, 평균 수익률을 보니까 8.89%인데 요때 이제 코스피가 상승률, 그러니까 최저와 최초 고가 정도의 상승률이 3.95% 정도 나오고 코스닥이 4.97%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4.97% 정도의 상승보다 모든 종목이 아웃퍼포밍을 했죠. 초과 상승 수익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는 건이 기법에 대해서 이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안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수익적인 측면도 훨씬 더 좋았다. 예. 그리고 평균이 8.89%니까 약 코스피 코스닥 지수 대비 2배 정도의 상승 변동성을 만들었다. 이 부분은 우린 전제로 하고 종목적인 접근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원미디어라는 종목인데요. 자, 웹툰 관련 주입니다. 웹툰 관련 주고 실적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좀 두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대원미디어 웹툰 주인데요. 웹툰. 제가 웹툰에 대해서는 강의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만화방 이야기까지 드렸었죠. 아마 제 강의를 복기해 보면 예전에는 만화방에서 뭐 300원일 때도 있었고 더 앞에 가면 100원일 때도 있었는데 1박 2일로 막 10권, 20권씩 빌립니다. 그래서 집에서 열심히 읽어요. 그리고 이제 갖다 줄때 되면 또 읽을 때랑 마음이 다르죠. 너무 갖다 주기 싫어가지고 비비꼬였던 그 비디오방 시대, 만화방 시대가 있었죠. 근데 그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 갖다 줄 필요가 없다라고 그랬죠.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웹툰 결제를 하고 나면 바로 만화를 볼수 있는 현실이 됐더라. 그래서 웹, 인터넷을 통해서 카툰, 만화를 본다 해서 웹툰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경쟁력이 뭐라고 했죠? 미세한 감정 터치와 자상한 남자.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그 남성분들의 어떤 드라마적인 요소기나 할 수도 있고 현실적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 열풍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그 열풍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감성 터치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 세계 뭐 프랑스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 경쟁력을 기준으로 해서 칼툰이나 웹툰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보시자. 결국은 그 시장의 수요가 증가가 되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가 되면 그와 같은 관계선상에서 주가는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자, 대원미디어라는 종목이 주가가 55,700원까지 갔다가 1,400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1,400원을 하락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군이 많은, 이제는 지지대가 많은 구간으로 종목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쪽까지는 항상 불안감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슬슬 15,000원, 뭐 2만 원 부근에서부터 슬슬 멈춰주면서 이제는 요 정도 부근에서는 반발 매수 나면서 이때 제가 어떤 얘기도 드렸죠? 시장도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정도 빠졌으면, 이 정도 빠졌다는 거는 우리가 시장을 볼 때는 숲을 보면서 뭐 나무를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나무를 보면서 숲을 파악할 수도 있잖아요. 저 나무를 보면서 이 정도 시장 빠졌으면 제가 2,400포인트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포인트가 왜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거의 다 내려와 있는 예전에 지지대 부분까지 와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구간이었기 덕분에 우리가 이제 주가에 대한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요소들이 제가 로얄주로서 두각을 받을 수 있냐 살펴보니
당기 순이익과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이 2017년도에 70억, 64억, 37억, 72억 하다가 123억으로 확 뜹니다. 자, 지금 영업이익 자체가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이 아 정정하겠습니다. 발표 기준이니까 요거 똑같습니다. 어차피. 근데 이제 161억이고 184억이면은 어때요? 이젠 100억대 밸류로 넘어가는 단계잖아요.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 글로벌 경쟁력과 그다음에 국내 이제 우리가 예전에 만화하게 되면 애들만 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성인 만화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또 성인들이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해소해 줄 수 있는 요소다라고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요소별로 123억, 161억, 184억 정도의 꾸준한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분기로 나눠보니 약 40억 정도의 30억 정도의 분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조에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더라.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검증하겠습니다. 성과 검증을 보면 자 13,000원 부근에서 주가가 조금 주춤하면서 시장이 좀 주춤했죠. 근데 그리고 나서 약 14,200원까지 40%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40%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였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총이 2,000억 밑에서 자 1,500억 언덕까지 나오면서 반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종목 실적이 좋은데 이 종목 미래가 좋은데 이렇게까지 바닥에 빠질 필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과 의구심이 들면서 기관 수급이라든지 뭐 기타 수급들 혹은 시장에서 저평가 메리트로 느꼈던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주가는 반발 매수세와 반등력을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즉 주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다 똑같습니다. 순환매하고 돌아가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고 그 원리와 원점에 가는 부분들은 똑같습니다. 다만 로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이었던 반발 매수세가 나올 수 있더라. 자, 국보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내 인테리어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 자 어쨌든 간 회사에 대한 펀더멘탈 전에 주가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도 주가가 바닥 이 부분까지 와놓아 있으면 이제 내 우군들이 많아지기 시작해. 여기는 우군들이 없어요. 다 하얀색은 어떻게 보면 다 이제 나의 힘든 고난과 고통 이런 경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이제 같이 지켜줄 자리가 없다가 이 자리가 되니까 이제 지켜줄 자리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자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초심으로 돌아오면서 시장에서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죠. 세 가지의 마음이 필요하다. 세 가지의 마음이 필요하다. 세 가지의 힘이 필요하다. 뭐에 항상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초심이 필요하고 그다음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진정돼야죠. 진심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뭐가 필요하죠? 중심이 필요하다고 그러죠. 자, 중심이라는 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초심, 항상 원점으로 돌아왔으니 이제 회사가 좋으려면 로얄 투자법 중심이어야 되고 이게 정말 진심으로 상승하려면 영업이익이 맞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초심, 중심, 진심을 놓치지 말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위치가 왔어요. 유리한 자리가 왔다라는 거죠.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런 부분들 포인트적으로 좀 잡혀가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영업이익을 열어보니 영업이익이 19년도에 116억에서 자 이제 257억씩 찍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22년도에 73억. 22년도 3월 1분기를 뜻하죠. 자 그럼 73 곱하기 단순 계산으로 곱하기 4 물론 계절적인 요인이 있고 여러 가지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곱하기 4는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어떤 거는 하반기 시작에 다 찍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도 상반기에 좀 치중해서 시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절대적인 수는 아니고 그냥 그렇다 하더라도 200억 정도는 무난히 유지가 될 수 있겠구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보니 자, 1250억, 아니 영업이익을 200억 내는 회사인데 1000억대 근처까지 내려가게 되면 5호 구간 안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물론 우리가 단기 순이익 갖고 펄을 잡지만, 영업이익 갖고 펄을 그냥 추정한다면 5호 구간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이런 부분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죠. 자, 14,200원 부근에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지지대 부근에서 이제 주가가 아, 요 정도 내려왔으면 지금까지 잘 내려왔어. 이제는 올라가자라고 하면서 17,350원까지 올라옵니다. 자, 14,200원에서 17,350원까지 주가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자, 주가가 반등이 나오게 되니까 주가 상승률이 13% 정도 상승을 만들어냈는데, 보시면,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쌍바닥을 찍고 올라오게 되는 국면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 이 정도 되면, 여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쌍바닥은 뭐고, 외바닥은 뭐고, 다중바닥은 뭐고, 쌍바닥이 왜 중요하냐?
이 쌍바닥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는 여기까지 방어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방어의 힘이. 근데 이제 다시 공격 욱 물러서면 안 된다 하면서 이제 막 다시 공격을 한 거예요. 누군가가 공격을 하다가 이제 수비로 다시 쭉 내려오는데 이게 영투 따먹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여기서 매도세, 매도라는 그 심한테 밀리는데 여기서 이제 방어진이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높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다시 반발 매수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이 방어진이 여기까지 뚫리게 되면은 예전 땅을 수복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철저하게 뭔가를 잘 지어놨고 요새화 시켰으면 여기가 빠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건 뭐냐면 조금씩 영토 확장이, 물론 뒤로 물러날 수 있도록 계속 공격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영토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발 매수세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과정들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점이 좋은 거니까 항상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되게 편해요, 주식이라는 것이. 아, 그럼 쌍바닥이 잘 보시면 여기서는 오히려 바닥이 이렇게 됐으니까 전 영토를 뺏기고 오히려 지금 안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매도세가. 근데 또 매도세가 이렇게 되니까 또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턴어라운드가 됐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는 슬슬 다시 공격전형이, 그러니까 매수세가 더 힘이 센 상황으로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면서 가시면 좋아요. 그냥 쌍바닥이, 쌍바닥인데 오른쪽이 더 높으면 좋아. 이런 것보다는, 아, 내가 내 진영이 조금씩 밀리더라도 올라가는구나. 계속해서 승전보만을 올릴 수 없으니 앞으로도 좀 가고 뒤로도 가는데 전체적으로는 전진하고 있는 국면이구나 라는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삼화전기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반도체 전해 콘덴서. 콘덴서 우리가 이제 뭐든지 꽂잖아요. 그죠? 꽂는 걸 콘덴서라고 부르는데 자, 콘덴서 관련주로 두각을 봤는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죠. 내려오니까 이제 이거 딱 드는 거죠. 당신의 회사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딱 질문을 던져보니 자, 영업이익을 딱 열어봤습니다. 51억, 58억이다. 21년도부터 이제 확 늘어나게 되죠. 이제 218억 정도가 되는데 3월 달에 좀 40억 정도니까 40억 그래도 100억은 무난하게. 제가 그렇죠. 30억 이상의 종목이어야 한다. 근데 이 종목은 3월 달에 37억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에 부합합니까? 안 합니까? 조건에 부합하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우리는 종목적인 부분들을 체크해보고 확인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천의 콘덴서라는 종목이 있고 어쨌든 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2차전지에서도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전제가 깔렸을 경우에 조금 더 강력한 어떠한 호재 뉴스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대치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삼화전기를 보니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거의 차트가 다 똑같죠. 자, 어떻게 됐냐. 예전 여기서 계속 우리가 원래 땅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다 밀리고 또 여기서 또 지키려다가 여기서는 완전히 그냥 딱 지키다가 여기 이제 요새였어요. 요새. 좀 여기만 확대해볼까요? 여기 이렇게 요새였는데 여기가 깨지고 나니까 여기다 이제 모든 물러서면 안 된다 하면서 우리가 모든 공격진들을 다 지방에서부터 데려간 거예요. 데려와서 이 자리는 수복하자. 쫙 간 거지. 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뺏긴 거죠. 뺏기니까 이제 강력하게 한번 밀리니까 쉴 새 없이 밀리죠. 전저점이 이탈하고 나서 강력한 수급을 밀렸다라는 거는 항상 급락을 초래한다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수복하려고 모든 힘들이 합쳐졌다가 그 수복 힘이 딱 풀려나 버리면 깊은 데까지 쳐들어오게 되잖아요. 그죠? 딱 쳐들어왔다가 16,100원이라는 구간 안에서 16,100원이라는 구간 안에서 다시 이제 여기서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영토를 차지하고 나서 쌍바닥이 만들어지면서 시장에서 서서히 올라가면서 자, 지금 차트가 좀 굉장히 단봉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올려보려고 힘을 쓰고 있어요. 주식도 안 보이는 전쟁터입니다. 매수와 매도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잘 짜여지느냐. 자, 이렇게 단봉을 만들고 올려갔으면 당연히 시세가 줄 수 있었겠지만 반대가 되면서 밀렸는데 지금 다시 단봉을 만들면서 단봉, 그리고 도찌, 이런 표현들이 많은데 단봉은 짧은 단자잖아요. 그죠? 봉이 짧게 만들어진다는 그 시세에서 매수와 매도세가 굉장히 많은 전투가 벌어졌다는 얘기고 마찬가지죠. 도찌 어디로 갈까요잖아요. 어디로 가는 시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시세에 대한 변동성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더라.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보자. 자, 이제 현대차 특화 플라스틱, 현대 EP죠. HDC 현대 EP. 예, 특화 플라스틱 소재 생산이라는 부분을 펀더멘탈로 잡고 7,760원에서 3,500원인 마이너스 50% 이상의 하락이 나온 종목입니다. 이 구간 안에서 자, 이제 드디어 저점까지 내려오면서 예전의 과거의 저점 지지가 될 수 있는 구간 안에서 지금
수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영업이익을 보니까 300억대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60억이면 최소한 올해도 250억 가까이는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노직이 잡히죠. 자, 그러면서 매출액이 거의 매출액 사이즈가 워낙 큰 기업이죠. 8천억대까지 혹은 9천억 정도 매출액 사이즈가 나오니까 거기에 비해서 조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규모 면에서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 3%에서 5% 사이에, 3%에서 5% 사이에 마진율을 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출의 카파가 굉장히 크고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좀 나올 수 있는 기업인데, 자, 주가 상황으로 보게 되면 시총이 이제 1,400억, 1,500억 밑으로까지 빠지게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요 자리죠. 요 자리에서 단봉을 만들면서 착 지키고 있었어요. 단봉을 만들면서 지키면서 한 4,500원 부근이거든요. 4,500원 부근에서 이 자리는 지킵시다 하면서 많은 수급들과 많은 힘들이 이 자리를 지켜냈죠. 이 자리를 지켜냈는데 지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반발 매도세가 딱딱딱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반발 매도세가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매도를 치고 내려왔어요. 자, 빠르게 매도를 치고 내려왔는데 치고 내려오니까 이제 여기 정도 되면 막을 수 있는 자리가 된 거예요. 그 자리가 약 3,500원 정도 자리면 1,000원 폭 정도가 여유가 생기는데, 자, 3,500원 폭이 생기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올라오게 되는 이런 국면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서 저점이 올라가는 국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점이 올라가는 구간으로 바뀌게 되는 국면이 되더라. 그럼 3,500원에서 곱하기 1.2를 하면 4,200원 정도가 되죠, 그죠? 4,200원 정도가 되는데 20% 폭인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제 이런 어떠한 저항선들을 뚫게 되면서 서서히 수복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도 많이 수복시켰어요, 그죠? 수복시키면서 지금 힘을, 여기는 이제 각개전투를 하는 거예요. 단봉 치면서 각개전투를 하다가, 자, 그 예전에 잃었던 자리. 이 자리가요, 지지대 자리가 어떻게 될 수도 있겠어요? 제가 지지가 바뀌면 저항이 바뀐다는 게 뭐냐면, 이게 요새였던 거예요, 요새. 요새였는데, 이 요새 자리가 밀렸잖아요, 뚫렸잖아요. 그러면 이 요새 자리가 지금은 뭐예요? 매도 적군세가 더 강하다고요. 적군을 전 매도, 매수를 우군이라 표현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 매도 적군세가 이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4,500원대에. 그럼 이 매도세를 어떻게 뚫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 4,500원이라는 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돼요? 한 번에 뚫을 건지. 근데 올리는 힘이 또 미는 힘보다 더 필요한 건 아시죠? 주가라는 것이 항상 위로 치고 나갈 때, 그러니까 드는 힘이 더 어렵잖아요. 누르는 푸쉬힘보다. 그러니까 그런 힘들에 대한 부분들도 좀 체크하면서 우리가 몇몇이 좀 살펴볼 필요는 있더라.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현대 EP도 마찬가지로 우상향을 하면 차트는 비슷한 구조를 만들어내더라. 그죠? 제가 이렇게 로직적으로 보게 되면 아 이제 이해가 쉽고 매매 트레이딩도 쉽고 원칙과 원리도 어렵지 않은데 이런 어떤 과정들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보면 좋습니다. 요즘에 이제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막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이슈들이 많은데 반도체 제조 자동화 설비를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사실 이제 7,500원에서 한 13,000원 정도 부근의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 주가는 50% 정도 하락을 했어요. 자, 그럼 13,000원 부근에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자, 2만원 부근까지 주가가 올라간다 전제 깔렸을 경우, 자, 사이맥스라는 게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실적적인 부분들 좀 보게 됐을 경우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죠. 그죠? 235억, 324억. 그죠? 그럼 이번에도 한 250억 정도는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대충 추정한다 하더라도 전년 동기, 이제 동기라는 게 있는데 전년 동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올해 3월이면 내년도 3월과 비교하는 거고, 만약에 1년을 비교했을 경우 1년을 비교하는 것처럼 동의 기수가 전년에 같은 어떠한 월수, 분기, 상대적 비교라고 그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이너스 41% 정도가 좀 떨어졌으니까 좀 아쉽네요. 그죠? 상반기 때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구나. 근데 이제 사이맥스 같은 경우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두각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결국은 제가 앞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반도체와 IT 기업들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에서는 호재 역할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자, 1,500억 부근이고요. 1,500억 부근이고 그다음에 주가 상황으로 봤을 때는 2,000억 부근에서 1,500억이면 500억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는 부분인데 12,600원짜리 주식이 지금 14,750원까지 올라가는데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여기서도 똑같은 차트가 나왔다는 거죠. 똑같은 차트가 나왔지만 단봉이 만들어지면서 이것도 똑같이 쌍바닥이 만들. 아니, 차트가 어떻게 이렇게 다 똑같아요? 그죠? 지금 시장에서 좋은 종목들에 대한 로직들은 거의 다 차트가 이런 식의 구조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방어선을 뚫고 나서 그 방어선을 다시 수복하기 위해서 가는 어떠한 모습들의 종목들, 특히 좀 시총이 낮고 펀더멘탈, 영업이익이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 더욱더 그러한 부분들이 극대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반도체라는 부분이 이제 AI 반도체, 그 다음에 자율주행, 메타버스, 너무나도 무궁무진하게 지금 반도체들은 성장 가능성들에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인텔에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변화는 결국은 그 우리가 머리, CPU를 바꿨어요. 그죠? CPU를 바꿨기 때문에 그 CPU에 들어가는 어떠한 몸 운동하는 것들 혹은 DDR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바뀌게 되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바뀌게 되면 테스트 소켓이 들어가게 되고 그 테스트 소켓 안에서 반도체들에 대한 수요들은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스마트 팩토리화, 그러니까 점점 사람이 필요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공장에 대한 니즈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급화되기 때문에 마진율이 높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장점은 여러 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걸 찍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 마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전제가 깔리게 되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적적인 부분들과 받쳐주면서 함께 그와 미래 가능성들, 특히 지금 이제 뭐 AI라든지 이런 쪽에 어떠한 부분들이 특화되면서 갈 수 있는 로직들, 이런 것들이 두각을 받게 된다면 순환매 상황에서 반도체도 충분히 갈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제약바이오가 잘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약바이오 그 최근에 많이 갔습니다. 그죠? 제약바이오가 상승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뭐 빈지터리로 많은 수급들이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부분은 뭐예요? 해외 시장에 대한 공략들이 가능해졌고 원래 진행하려고 했던 암종목이라든지 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두각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로지가에서 제약이 가고 나서 뭐 콘텐츠들도 갖고 UAM도 가고 뭐 다양하게 가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이제 방산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좀 강하게 현상화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IT 솔루션, IT 기업들에 대한 그 이슈죠. IT 기업들도 언제든지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게임주들도 지금 상반기 때 대부분의 이제 그 광고비를 다 집행했기 때문에 이제 안 좋은 일보다는 조금씩 나아질 일들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전년 동기도 있겠지만 저번 분기 대비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저번 분기 대비 이제는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구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기업들이 다시 발생을 하게 되고 상반기 때 많은 비용을 집행하고 나서 그 비용을 또 회수할 수 있는 구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IT 기업이라든지 IT 소형주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은 게임주들에 대한 턴어라운드 포인트들도 우리는 잡아보고 선택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겠더라, 이런 노지까지도 우리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식이라는 것이 항상 기회도 주지만 또 위기도 주는 것이 주식입니다. 하지만 항상 그 원론, 근본에 대한 구조를 바뀌지 않는다면 주식은 언제나 성공의 어떤 투자의 어떤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요즘에 이제 플라스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슈는 굉장히 많죠. 그죠? 플라스틱이 정말 수소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열을 통해 가지고 저것을 에너지를 쪼개서 수소로 바뀔 수 있으면 굉장한 자원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좀 골칫거리긴 합니다. 하지만 플라스틱에 대한 이슈는 점점 더 두각을 받을 수 있는 건 경량화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용, 여러 개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플라스틱부터 엔지니어링, 건선 플라스틱까지 아우르는 제품을 포트폴리오를 하고 있는 것이 코프라입니다. 어쨌든 간 점차적으로 시장에서는 경량화, 그리고 단단한 부분들,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답변하는 산업들은 계속해서 확장할 수밖에 없고요. 자, 코프라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위치상 13,800원에서 지금 6,000원이면 50% 이상 하락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계속 주목하고 있죠. 주가가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을 했는데 회사는 나쁘지 않고 점차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는 전제가 깔렸을 경우 이렇게까지 잡으면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91억에서 115억에서 223억에서 49억입니다. 49억, 50억이니까 올해 영업이익을 곱하기 4를 하면은 한 200억 가까이 되겠죠. 그죠? 영업이익이 200억 부근이면, 자, 지금 그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에서는 로직적으로 좀 접근해 볼 수가 있겠죠.
실적적인 부분들은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1분기 때는 전년 동기 41억이 나왔어요. 근데 좋아졌으니까 올해도 뭐 특별한 이슈거나 이유가 없다면 실적은 꾸준하게 한 200억 단위까지는 나오겠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플라스틱에 대한 니즈라든지 경량화에 대한 니즈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밖에 없으니 이렇게 잡히고 갑니다. 그래서 좀 보니까 코프라라는 종목이 1,500억 밑으로 빠졌어요. 아니 영업이익을 200억 이상 내고 있고 플라스틱이라는 경량화 이슈가 있는데 종목이 빠집니다. 자, 이것도 지금 이제 종목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한 7,000원 부근 이거 이제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뚫어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뚫리지는 않죠, 그죠? 이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요새 요충지를 지금 공략하고 있어요. 요충지를 뚫어야지만 이제 주가가 더 잘 갈 수 있는데 요충지는 7,000원인 것 같아요, 7,000원. 그 7,000원을 지금 이렇게 공략하면서 한번 올라가도 내려와봤다 내려와도 가봤다 하면서 주가가 이제 움직이면서 자 지금부터 저점이 점점 어떻게 돼요? 높아지고 있죠. 지금부터는 매수세 우근이 훨씬 더 힘이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예요? 적군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뚫리고 나니까 그냥 우르르 밀려 내려온 거예요. 우르르 밀려 내려오고 이제 다시 그 전열을 정비한다고 그러죠. 전열을 쫙 정비를 해서 주가적인 부분에서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1,500억 정도로 기준을 둔 것 같아요. 그렇죠? 1,500억 정도의 시총을 딱 기준으로 두고 이 자리는 우리가 물러날 수 없는 자리다. 이 자리는 우리가 꼭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라고 딱 잡아놓고 한 1,700억, 800억짜리가 이 종목이 지지대인데 그 지금 다시 이제는 매수세로 어떤 과거에 있었던 매도세들을 뚫고 나가고 이기려고 지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어내고 매수와 매도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패턴이 형성이 되길 마련이다. 지금 코프라라는 것도 결국은 이런 어떠한 흐름선 상의 속에서 우리가 위치적인 부분들과 주가적인 측면을 볼 수 있더라. 자, 요즘에 이제 그런 부분들 지금 경량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슈와 이해하기 재밌는 얘기들은 항상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 소재에 대한 논의가 아직까지는 불명확하죠. 사고가 났는데 로봇이 책임이냐, 아니면 자동차 주인이 책임이냐, 뭐 다양한 이야기들과 이슈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 책임이냐에 대한 책임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자 자율주행 본격 시동에 이제 핵심 부품이 개발을 부각을 받게 되는데 주가 상황에서 이제 6,000원에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근데 자율주행이라는 내용도 좋겠지만 영업이익을 보니까 영업이익이 꽤 잘 나와요. 그죠? 5% 가까이 나와요. 왜? 자율주행이니까 조금 더 고난이도 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어떤 핵심 부품 요인으로 잡게 되면 조금 더 마진율은 좋습니다. 자, 8,500억일 때 영업이익 441억, 417억, 468억인데 작년도 상반기 대비는 이번에는 많이 빠지긴 했네요.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3,400억은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갖고 있는 종목이죠. 잘 나올 때는 400억 가까이도 나오기 때문에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좀 안정성 측면에서는 뛰어남을 갖고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2,000억 밑으로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5억 밑으로 내려가면서 지금도 2,000억 위에 있지를 못해요. 자, 이 종목은 이제 지키려고 노력했던 자리가 7,500원 정도 자리였던 것 같아요. 8,000원 자리 정정하겠습니다. 예, 8,000원 자리였던 것 같아요. 8,000원. 자, 8,000원 자리에서 이제 여기서 밀리고 나서 다시 재열 정비를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시간을 두면서 지금 단봉을 만들면서 서서히 이제 올라오면서 이걸 어떻게 뚫을 것이야 고민하는 거죠. 아, 8,000원을 뚫어야 되는데, 잘 뚫어야 되는데 어떻게 뚫지? 저 자리를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쪽이 다시 서서히 몰리는 거예요. 단봉 쪽으로 몰리면서 쉼이 한쪽으로 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로직들이 좀 잘 형성되고 구성되고 맞춰진다면 다시 한번 주가는 우상향으로 좀 지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국면들도 말씀이 되는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가 원래는 굉장히 잘 지킬 수 있는 자리였죠. 8,000원 자리를 쭉 보시면 이렇게만 보시면 여기 딱 가리고 보세요. 굉장히 차트가 예쁜데 자, 이 자리에서 지켜질 수 있는 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무너지다 보니 그 자리가 무너지고 나서 내려온 거니까 목표가를 정할 때도 단기 트레이딩이다. 내가 그러면 8,000원 정도, 한 7,900원 정도 보겠다. 이렇게도 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 요새가 뚫리면 근데 여기서 요새가 뚫렸어요. 그럼 다음 요새를 찾는 거예요. 어디서 또 쌍바닥을 만들려고 노력했지? 아, 이 정도 자리였나? 그럼 한 8,900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매도를 그릴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이런 식으로 저점이 형성되고 나서 무너진 자리들,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 혹은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저항이 되는 거야. 나 이 자리 충분히 뚫을 것 같아. 그럼 나는 한 8,500원 정도의 매도세를 잡아내지. 이런 식으로 구조를 하나씩 풀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단지 주식이라는 것이 어떤 과정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딱 봤을 때 직관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딱 보니까 저 자리 8,500원에 자금이 많이 몰려있네. 이 자리는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겠구나. 8,000원 자리에 또 자금이 몰려있네요. 근데 8,000원 정도면 이 회사의 앞으로의 성장성과 자율주행이라는 확장성으로도 오케이 될 것 같아. 그럼 2차 매도 자리를 분석해서 그 2차 매도 자리에서 우리가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좀 보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회사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적용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필드 플레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시다 보면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물류, 뭐 공급 계약, 대기업과의 어떤 공급 계약은 굉장히 좀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 IT 기업들 위주로 많이 이런 차트들이 발생을 했는데 주가 13,200원이면 제가 이제 어느 종목도 50% 바닥으로 좀 내려왔고 50% 바닥으로 내려왔다는 건 위로 올라갔을 때 100%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0% 이상의 하락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을 때는 100% 이상의 상승을 의미한다. 하락과 상승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수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만 원에서 5천 원이 되는 것과 5천 원에서 만 원이 되는 것은 50%와 두 배 차이가 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항상 면면히 살펴보면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간 6,000원에서 13,200원인데 삼성전자 물류서비스센터입니다. 영업, 서비스 판매를 했다라는 내용이고 어쨌든 간 최근에 이제 IT 기업들에 대한 이슈와 두각, 부각들이 워낙 좋다라는 얘기인데 영업이익을 보니까 62억, 53억, 112억, 37억, 37억인데 작년보다 더 좋았네요.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업이익이 지금 1분기 때 37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동기라는 것은 전년 동기 대비라는 것은 작년도 3월까지 1분기 때 실적 대비 현실적이 좋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현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다. 근데 매출액은 지금 매출액은 656억일 때 112억이고 자 이게 600억이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잘 나올 때는 거의 뭐 한 20% 가까이 나왔네요. 그죠? 18%, 17%까지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고부가치 사업이나 혹은 마진율 높은 사업들이 사실은 좀 더 주각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420억대 되면은 한 십몇 프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 영업이익 자체는 굉장히 좀 좋은 어떠한 회사다. 그러니까 성과가 좀만 잘 낼 수 있으면 영업이익은 바로 붙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로직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JT라는 종목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딱 그림을 그리면 저항이 딱 보이죠. 그죠? 저항이 딱 기가 막히게 이 부분, 8,000원 약간 안 되는 부분에서 고점이 딱 눌리죠. 그러니까 저항과 지지형 굉장히 간단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번 딱 하면 8,000원에서 여기 정도니까 내가 8,400원을 볼 건지, 8,200원을 볼 건지, 뭐 8,500원을 볼 건지는 건바이건으로 케이스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번에 지키려고 했던 자리가 자, 지금은 적군한테 뺏겼다라는 거죠. 지금 아군들은 여기 있고요. 적군들은 위에 있어요. 적군이라는 건 제가 매도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아군들은 지금 힘을 모으는데 여기서 한번 모아보려고 공격해라 물러서면 안 된다 하면서 쫙 공격을 했어요. 공격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시 후퇴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후퇴를 해서 오히려 쭉 밀려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음봉이 된 거죠. 음봉이 안 좋은 이유는 결국은 처음에 시작했던 자리보다 더 뒤로 밀렸기 때문에 후퇴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값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후퇴를 하고 나서 주가가 이제 좀 담봉담봉담봉 만들어지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고로한 국면이고 그 국면 속에서 8,000원이라는 저항이 좀 만들어지게 되고 이 자리를 어떻게 뚫어가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 7,900원 항상 이제 한 100원 정도는 좀 낮춰줘야 되는 건데 이 종목이 한번 시도를 해봤고 다시 힘을 모으는 거죠. 아 그때 실패했잖아. 그때 어떻게든 공략해 보려고 딱 군사들을 데리고 군사는 매수세입니다. 매수세를 데리고 쫙 부딪혀봤다가 부딪혀 보는 게 실패하게 되니까 다시 지금 힘을 모으는 거죠. 몰려 이렇게 된 거고 자 700억 정도죠. 근데 영업이익이 지금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700억 정도니까 지금은 언제든지 좀 힘을 모을 수 있어요. 그죠? 적군의 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저는 10총도 적군의 에너지라고 보는데 700억 정도의 에너지. 여기 좀 뚫을 수 있죠. 올라갈수록 힘이 세지는 거예요. 900억, 1000억. 막 이럴 땐 쉽죠? 어렵죠? 어려운데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탄력도 있게 종목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근 안에서의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영업이익이 지금 100억대인데 시총이 700억대이기 때문에 혹은 600억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위기보다는 기회 쪽에 마련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600억 부분에서는
영업이익이 113억 정도, 114억 정도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는 오히려 이제 위기보단 기회다. 그리고 지금 여기 5,960원을 딱 수복하려고 딱 잡아놓고 나서 자, 여기 지켜놨잖아요. 지켜놓고 나서 다시 5,960원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한 번 정도 윗골을 만들어 봤다는 거. 이게 해석은 되게 다분할 수 있어요. 윗골이라는 거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 윗골을 통해서 물량이 털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윗골을 통해서 물량을 어떻게 보면 매도세가 더 강했지만 한 번 정도 이제 싸워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잘 나가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은봉이든 아래봉이든 윗골이가 되게 많아요. 바닥에서. 바닥에서 윗골이가 많은 건 뭐냐면 보내보는 거예요. 우리가 1,000명일 때도 한번 싸워보고 2,000명일 때도 싸워보고 3,000명일 때도 싸워보면서 이 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절차들과 과정들을 밟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맞았을 때 우리가 주가적인 부분들에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과정들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딱 그 계산하기가 좋죠. 아, 매도세는 적군, 매수세는 아군. 그럼 아군이 어떻게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적군의 힘이 시총이라 생각했을 경우에 적은 시총에서는 오히려 이겨낼 수 있는 힘도 더 세다. 다만 아군들의 가장 큰 원동력과 명분과 힘은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좋아졌을 경우에 훨씬 더 강력한 에너지를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가끔 그런 것들이 강한 모멘텀을 보이기도 하죠.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었을 때 회사는 강력한 대시세 발생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더라.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 이제 기법적인 부분도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그죠? 정리 짧게 말씀을 드리면 주봉에서 결국 원점 혹은 주봉에서 지지대가 내려올 때까지 봤는데 그게 이제 로얄 종목이라는 거죠. 로얄 종목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업이익이 100억 이상, 뭐 분기에는 30억 정도, 30억 곱하기 44는 120억 정도에 나오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보율이나 부채 비율이 있음으로써 안정성을 확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용 비율과 그 다음에 기타 리스크들이 좀 줄어들면서 주가는 제 그림을 그릴 수 있더라. 자,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코스피는 2,276포인트고 이건 2,414포인트 정도의 코스피 흐름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코스피도 그러면 이제는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니까 추세가 무너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상방 추세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진도지휘 앞으로 나가는 그림을 못 만드는 겁니다. 추세선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하나이고요. 자, 주가를 보니까 자 수복하려고 지키려고 했던 자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자리가 얼마예요? 2,900이다. 자, 2,900이니까 쉬운 자리예요, 어려운 자리예요. 이 자리는 여러 번 뺏기기도 해봤어요. 탈환도 해보고 뺏기고 탈환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 자리가 절대로 쉽지는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지키려고 했던 자리를 그려보니까 쭉 해서 2,600을 지키려고 했어요. 자, 2,600을 지키려고 했고 이 종목이 한 2,300, 그렇죠? 2,300 부분에서는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돼요? 2,600이라는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한 당분간은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 되겠죠. 2,600까지는 특별하게 뭐 지지대가 발생한 것도 없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자리까지는 쉽게 다시 뺏어올 수가 있습니다. 뺏어올 수가 있는데 자 2,600이 되게 되면 쉽게는 못 뺏어와요. 왜? 자, 이 자리를 지키려고 무궁히 노력했던 모습들이 보이니까. 자, 근데 여기가 지금 다 이제 굉장히 요새처럼 만들어놨는데 그 요새를 뺏겼으니 우리가 공격할 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러면 이 종목 코스피 기준으로 2,600이 저항하나? 그리고 2,900이 저항하나? 마지막에 긴 숨으로 본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또 하나의 그림이 잡히는데 3,100이지만 이 자리는 지금은 쉽지가 않더라. 왜 그러냐? 자, 올라가면서 굉장히 많은 힘들이 필요하고 아군의 에너지부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원하는 뭐 굉장히 큰 유동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에너지인데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 이상의 포인트 2,900 이상을 가려고 하면은 굉장히 초과되는 어떠한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시장이 과거는 지금 힘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스피는 한 2,900 부분에서는 좀 저항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2,600 상태도 쉽지는 않은 자리다. 그래서 2,600을 이제 그 자리에서 굉장히 좀 오락가락하면서 다시 한번 에너지를 모으고 그 정도에서 한 2,900까지.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2,400에서 900이면은 한 500포인트, 4,500포인트 정도의 여력 정도가 남았다. 그 정도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우리가 흐름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맥시멈 한 15에서 20% 정도의 코스피는 상단이 열려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각계 개별 전투다. 각계 개별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포지셔닝적인 부분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더라. 자,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지키려고 했던 자리가 있어요. 코스닥은 좀 잘 지키고 싶었던 자리가 계속 무너지기는 했는데 자, 850자리입니다. 850자리. 850자리를 지금 향해서 달리고 있죠. 805자리까지 왔어요. 근데 850자리가 되면은 굉장히 강력한 저항. 자, 여기와 여기와 물론 거기 코스닥은 좀 빠졌다가 나왔다 빠졌다 나왔다 그래요. 코스피만큼 견고함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지대가 정확히 딱 여기 이런 것은 없고요. 이런 어떠한 구간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하더라. 자, 그리고 나서 쭉 그려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자리가 하나 보여요. 그죠? 어려운 자리가 어디예요? 950이더라. 자, 950을 돌파하는 것은 굉장한 힘이 필요한 이 종목적인 어떤 큰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 2400에서 자, 2600 그리고 2900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2900 자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는 오랫동안 돌파가 쉽지 않은 자리라고 보여지고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 지금 자리가 이제 그 712까지 왔을까? 약 700 부근까지 왔다가 850이고 950까지를 저항으로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저점 기준으로 해서 2400에서 2900까지는 자, 약 그 48이니까 20% 정도 상승 폭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300이죠. 300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2300 정정할게요. 2300이니까 20에서 2900, 5포인트 정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2300에서 2900, 그리고 700에서 95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0에서 한 3% 정도의 상승률이 나오는데, 그리고 요거는 73에 21, 74, 28이니까 35에서 35%.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코스피는 20% 폭 정도에서 저는 위아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박스권 안에 20% 정도. 코스닥은 한 32% 정도? 32% 정도의 이 박스 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면은 이 박스권을 잘 트레이딩 잡으면 지금부터 여기서 이제 종목들이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폭이 나온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전고 돌파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하단으로 가기에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 안에서 어떻게 박스권이 만들어지느냐의 싸움인데 코스피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2분의 1 값, 박스권의 2분의 1 값이 10이면 10 곱하기 2니까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이제 앞으로는 약 20% 수익이 나면 매도하는 로직이 좋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는. 그리고 코스닥 기준으로는 32%인데 자, 32% 부근 정도 수익이 나면 30% 정도 부근의 수익이 나면 거의 맥시멈이고 반 정도 잡으면 10% 정도의 50% 매도, 16% 정도의 50% 매도. 예, 요 정도면은 아마 상승에 대한 매기세들은 좀 꺾여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들이나 뭐 그런 부분들은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다양한 이제 참여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샵377이나 문자로 신대가 문자 전송을 하시게 되면 되는데 자, 보시게 되면 QR코드 스캔 후에 채널 추가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시장을 또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것인가와 또 현명한 어떤 투자법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은 이제는 위기의 시장보다는 기회의 시장이 될 겁니다. 근데 그 기회가 좀처럼 나한테 안 오는 것처럼 굉장히 스며들 겁니다. 스며든다는 건 스펙타클한 것보다는 어느 순간 성큼 와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맞이할 거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대가를 통해서 배웠던 로직들, 공부법들 잘 익히시고요. 절대로 지금을 하셔서는 안 되는 거 하나,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절대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
시장은 언제든지 기회는 열려 있고 그 기회 속에서 순환매를 잘 참아내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제나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